민선 8기 경기도가 공공펀드 규모를 크게 늘립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에 문을 연 스타트업입니다. 이듬해까지 매출이 전혀 없다가 경기도 공공펀드 투자를 받아 기술 개발을 추진했고 지금은 정부가 뽑은 혁신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전염성 질환을 간편하게 진단하는 현장형 분자 진단 솔루션을 개발해 그리스,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설비를 사야 되고 인증을 임상시험을 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 경기도 펀드는 아마 펀드를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때 회사의 성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면역 항암제 연구 개발을 하는 이 벤처 기업도 경기도 공공펀드가 성장의 큰 발판이 됐습니다. 두 명으로 출발했던 작은 벤처 기업이었는데 코스닥 상장에 글로벌 제약회사와 신약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민간 펀드들은 투자를 거의 닫게 되거든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제 출연하는 펀드들은 보다 좀 전향적으로 저희가 좀 모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이런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는 공공펀드를 운영 중입니다. 민선 8기에는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 40% 감축과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또 마음껏 기업 활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10만 원은 부족할 겁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 8개월 됐는데요. 더 운영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출자하거나 민간 자본과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력을 늘리고 전문성도 살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앞으로 스타트업 펀드와 탄소 중립 펀드, 경기 북부 균형 발전 펀드 등으로 구분돼 투자될 예정. 경기도는 이번 G펀드 비전 선포가 김 지사의 임기 내 100조 원 투자 유치 선언에 이은 경기도 경제 성장의 양날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